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이오그래피 자서전. 전기부 자서전은 자 테레스 말해주는데, 어카운트는 여기서는 계좌가 아니고 이야기. 자, 이야기를 사람의 삶에. 자, 리튼이 과거분사예요. 자, 리튼이 앞에 나오는 어카운트 수식해주는 구조라고 봐주면 돼요. 이렇게 묶이고,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적혀졌는데 in third person은 제3자, 제3자에 의해서. 그럼 나레이티브는 말로 기술하는 구조. 기술하는 이죠, 아는이 아니고. 자, 말로 기술하는 구조로, 이야기하듯이 말해주는 구조로. 자, 이 전기들은 can be pp. 그래서 study들은 여기서는 공부라기보다는 연구 되어주실 수 있다. 자, to learn은 to 부정사 부사 목적이겠죠. 그래서 배우기 위하여. 자, about 전치사 들어갔으니까 뒤에 의문사 주어동사에 어순 들어가겠죠. how 의문사, 사람들이 react 반응하는지 1번, 그리고 shape 만드는지, 그리고 3번 construct 구성하는지. 자, opportunity는 기회들. 기회들. 자, 기회들. 어이씨,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두 번 들어갔네요. 자, 기회들을. 자, during 뒤에 들어갔죠. 역사적인 period 기간 동안. 그리고 cultural context 문화적인 문맥. 자, 문맥이죠. 문맥에서. 자, in which는 원래는 where, which they lived in의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의 특징 때문에 지금 앞으로 여기 쭉 빠진 거예요. 자, in which는 여기서는 바꿨으면 장소의 부사 where로 바꿨어도 똑같겠죠. 그곳에 그들이 살았던 곳에. 자, 일단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they는 뭐냐면은 자서전들. 자, 자서전 드는 뭐예요? 드리죠. 복수니까. 자서전들은 제공해 주는데, 자, none이에요. none이 not이죠. fiction이 가상이란 뜻이고, non-fiction 하면은 실제적, 실제 발생했던 정보들을. 그리고 communicate는 의사소통하는데, 자, 왜 사람들의 legacy, 유산. 이 유산이라는 게 문학적 유산을 말해요. 왜 의문사, 사람들의 문학적인 유산이 의문사 조동사로 썼죠. 자, so important, 중요한지, 너무. 자, that, 그래서 it is documented, it은 이란 문학적인 legacy, 유산이 documented, 수동으로 썼습니다. 그럼 수동으로 문서화 되다. 왜 문서화 돼야 되는지를. 자, reading biography까지 지금 동명사가 또 주어로 썼죠. 자서전을 읽는 것은 can, 조동사, 동사원형, 도와줘. 자, 목적어인 학생들이, 그 다음 help, 준사역동사 뒤에 reflect, 투 생략구조죠. 들어가도 되고, 반영, 회상 두 개 다 돼요. 자, 반영해 보도록 혹은 회상해 보도록. 자, about how they should feel. 자, 또 의문사. 자, they는 학생들이 자, should feel 느껴야 되는지 어떻게. about historical people, 역사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벤트에 대해서. 자, in terms of 또 나왔네요. 자, in terms of는 관점에서. 자, 관점인데 다양한. 자, 관점에서.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관점인데 process of continuity and change. 자, 하면 process는 처리 과정. 자, 처리 과정인데 of continuity랑 change. 지속성. 그리고 변화에 있어서. 자, 그 다음 moreover, 더욱이. 자, 사람인데 in history, 역사에 있었던, 역사에 살았던 사람들은 are humanized 돼요. 수동이죠, 얘도. 자, 면은 인간화 되어진다. 자, 인간화 보여준다가 아니고 되어진다. 자, 인간화 되어지는데 by biography, 자서전에 의해서. 자, that은 여기서는 자서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서전들 복수로 썼죠. 여기도 복수고 동사 복수 동사예요. 그럼 해석은 이 자서전들은 allow way to be, 허락해줘. 목적어인 학생들이 to be pp예요 또. 자, 들어오는 여기서는 수동으로 이끌려지도록. 이끌려지도록. 이끌려지도록 허락해줘. 근데 closed, 가깝게. 어디에? to the past. 과거에. 자, as day는, as는 시간절이겠죠. 자, day는 여기서는 학생이에요. 학생.
학생들이 경험할 때 스페시픽은 구체적인, 자 퍼스널리티는 성격들을 경험할 때 혹은 현실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자서전으로부터 이점이죠, 여기가. 자, through this. 자, through this는 해석을 좀 의역하자면 뭐냐면 디스가 말하는 게 자서전으로부터 배움으로써 자, 자서전에 대한 배움으로써 자, 자서전들은 자, 제공해 주는 학생에게 richer. 자, 비교급 썼죠? 더 풍부한 공부한 더 풍부한 자, 그다음 좀 내려가 볼게요. 자, context of history, 문맥, 역사의 문맥을. 자, 그 다음, providing 하는 대상, 아,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겠네요. 좀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좀 올라가서. 자,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은, through this, 자서전을 통한 배움을 통해서 자서전들은 제공해준다. 학생에게 더 풍부한 문맥을 역사에. 그 다음, providing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앞에 나오는, 자, biography의 성질을 나타내요.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 성질 그 성질을 나타낼 때 우리가 능동의 뜻으로 잡아요. 이 자서전이 제공해 주면서 더 많은 기회들 자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데 for 뭐를 위한 자 engagement는 연휴 연휴에 연휴는 쉬고 싶다 나도 연휴에 자 as they connect with people as well 자 as도 as로 쓴 건 아니죠 지금 잠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s 시간제 when 맞습니다. 여기서는 자, 학생들이 connect 연결할 때 connect 전치사 with 써요. 자, 사람들. 자, as well as 여기 들어갔죠. 뿐만 아니라 이벤트인데 of the time 그 시절에. 동시대에 뭐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자, 주제를 정리하자면은 자, 답은 이렇게 가서 자, 교육적인 이점들인데 of reading biography. 그러면은 자서전에 읽는 게 특히 학생들에게 조금 약간 구체적으로 말했죠. 그래서 뭐 여기 셰익스피어도 있고 뭐 베이스볼 플레이어 있고 피카소도 있고 이런 걸 읽음으로써 일어나는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파고 씨가 우리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의 교육적인 효과